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 5월 넷째 주일 갈보리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니어 첫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갈보리 교회 70세 이상 성도님들이십니다.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고 시니어 모임의 비전과 행사 계획을 나눈 후 눈 건강 전문가이신 신지수 박사님께서 건강 세미나를 진행해 주십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숨쉼 여성 영성 수련회가 오늘 오후 3시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왕태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와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이니 많이들 참석하셔서 영적 열매를 맺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27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모두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돌아보고 가족 간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화목함과 소망을 확인하며 함께 축복하는 갈보리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